자, 오늘 또 ETF의 흐름, ETF 관련된 아주 재밌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였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ETF 관련해서 최창규 본부장님이 금요일 하루 자리를 비우시고 한 분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죠. 김도형 팀장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ETF 관련된 질문 7가지를 던지시고는 저한테 커피 350잔을 밀어넣고 홀연히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도 오늘 커피를 134잔 쏘겠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신 김도형 팀장님 어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34잔을 어떻게 투표를 하시나요? 추첨하시나요? 아, 예. 그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저희가 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성하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사명이 거론될까 봐 제가. 초록색 회사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죠. 네. 아, 뭐 다른 회사도 너무 좋은 커피들이지만 네. 스타벅스가 많으니까 네. 스타벅스로 해서 네. 이제 그 설문 조사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 어디에 설문조사 남기면 그 이제 댓글 창에 아마 네. 이제 고정으로 이제 네이버 저희가 링크를 드립니까? 링크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링크에서 작성해주시고 퀴즈 좋습니다. 오늘 5문제인데 정답 남겨주시고 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네. 네, 추첨을 통해서 5문제 꼭 다 안 맞춰도 되죠? 아, 그렇죠. 네, 맞춰주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바로 ETF 뭐 퀴즈부터 갑니까? 네네. 오늘도 사실 이제 제가 네. 그때 좀 아껴뒀던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ETF 퀴즈들을 이제 정프로님, 강프로님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네. 아껴뒀던 질문 저번에 7개 했더니 너무 많아서 오늘 5개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또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고고싱 해볼까요? 네. 네. 지난번 네네. 6개 맞췄다고 기억을 하네요. 네. 아, 저도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네. 저도 한 개 틀렸네. 예, 네, 맞아요. 아, 네. 자, 오늘 한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가자. 전에 네. 요 이제 팻말 OX는 네. 제가 직접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었다. 이 점을 예, 말씀. 지금 벌써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온 거 같은데 나갔나요? 아,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ETF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잔존 가치가 있다면 지금 뭐 보유하고 있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남아 있으면 상장 폐지돼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땡. 아, 땡. 땡? 자, 왜 땡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ETN은 가능해요. 왜? ETN은 노트 채권이니까. 하지만 ETF는 뭐예요? 펀드입니다. 이건 상장 폐지가 되면 zero. 에, 그래도 잔존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주주한테 안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난 X. 오. 아, 꼴뵈기 싫다. 아, 꼴뵈기 싫어. 아, 정프로님이 시작부터 틀리셔가지고. 가만있어 봐. 오예요? 뿌듯하다. 다시 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존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다른 문제 맞히시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좋은 말씀에서 어제 방송이었죠. ETN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ETN도 ETF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상장 폐지 요건들이 있는데 상장 폐지가 돼도 뭐 주식이 그대로 가치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네. 주식들을 모두 매도를 하고요. 그 돈을 어떤 특정한 날에 이제 지급을 그래요? 해드립니다. 계좌로.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거래 안 돼. 그런 경우에 제가 그 회사 가서 이거 나 저 100만 원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뭐 주식도 이제 뭐 정리 매매 기간도 있고 장외에서 거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래 헷갈렸네. 사실 근데 ETF는 또 다른 주식들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걔네들이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아무리 상장 폐지 당해도. 예. 예. 예를 들면 뭐 200개 기업에 투자한 뭐 저희 뭐 코덱스 200이나 네. 뭐 타이거 200이나 이런 상품들. ETF가 상장 폐지는 왜 돼요? 아, 상장 폐지 요건을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이렇게 요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또 포인트가 있어서 뭐 상관 계수라고 하는 거. 예. 지금 뭐 기초 지수하고 ETF 네. 가격이 잘 붙어서 움직이느냐. 잘 안 붙어서 움직이면 상장 폐지할 수도 있고요. 아,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 LP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네. 이건 상장 폐지 시키는 거고요. 아, 근데 거래소에서 시키는 거긴 한데 네. 운용사가 이 상품을 상장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운용사한테 있어요. 거래소가 이런 요건에 의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이 상품은 상장 폐지의 요건에 해당된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운용사에서 아 그래도 좀 더 가져갈게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물론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주석에 잔존 가치가 있다면 네,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그 뭐지 그 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한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1,000원 이하로요? 네.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ETF가 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네. 상장 폐지되는 그런 조항도 뭐 하나 있어요. 아 가격으로는 네. 아니고요. 그게 ETN이잖아. 그건 아 그러니까 그게 ETN. 네. 아, 이런 헷갈리는군요. 네. ETN은 그렇죠. ETN 전문가시군요. 제가 ETN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거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만 원 시작했다가 뭐 1,000원인가까지 하여튼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지난번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네. ETN입니다. ETF도 뭐 이렇게 주식처럼 합병하거나 뭐 분할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 작가님은 정답, 정프로님은 오답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네,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내 상장된 ETF는 배당 소득세로 15.4% 원천 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저기 국내 상장이라는 게 이제 그 해외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면 국내 주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이요. 예를 들면 저희 코덱스, 그렇죠, 타이거, 한국 KB스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이제 아, 모두 포함해서. 아, 모두 포함해서.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저는 X입니다. 모두 X.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방탈하셨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 예, 있잖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 아니 저기 그 네. 이제 저런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ETF잖아요. 거기는 우리 양도세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소득이나도 아 그렇죠.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긴 한데 네. 배당 같은 것도 과세라 배당 아 배당 배당도 아, 있죠. 아니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문맹이네 문맹. 아 진짜 아유 진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식은 원래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ETF도 펀드도 모두 배당 소득세로 15.4%만 과세가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이 추가적으로 이제 과세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 대상이 됩니다. 아, 다음 문제 갑시다. 아, 네. 일단 한 개 맞췄어. 네. 한 개 맞았어. 다음 문제. 세 번째. 증권사나 지금부터 이제 연금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연금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서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유, 아이, 바로 저희 아이 뭐 이런 거 문제를 내셔. 있을까요? 자, 아,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화면을 보여 줘야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퀴즈는 뭐...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아 그렇다면이에요. 네, 그렇다면 네네. 나중에 뭐 삼성자산 운용에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예, 진짜 싫어 그런 거. 아,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질문은 예. 다음 중 연금 저축 계좌 아. 개인 연금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은 개인 연 투자. 아, 연금이 원수로 할 수가 없네요. 예, 이건 이제 번호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번호로. 예. 나스닥 100 선물. 이 개인 연금이지? 예, 개인 연금이요. 개인 연금. 자 강프로님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아니, 좀 어려우실 말씀하세요.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네. 아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지 않다. 아, 차에서. 그럼 하나 둘셋 하면서 차에서. 동시에 숫자를 외쳐보세요. 하나 둘셋 3번. 오 정답이. 네. 야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그렇죠. 레버리지 안 되죠. 오 이거 너무 인버스 안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투자가 안 돼요. 네. 오, 정확하세요. 그래서 네.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 뭐 다른 뭐 상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선물에 투자하더라도 연금 저축 개인 연금에선 가능하고요. 일반 뭐 액티브 ETF도 요새 많지만 액티브도 투자가 가능하시고. 자, 틀린 사람 제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SN 미래 님 1번 틀렸고요. 깐부 님 틀렸고요. 우기우기 맞았고요. 야, 1번 4번 만수. 맞네. 이상한 거 맞네. 저기. 자, 봄날 0 틀렸고요. 맞았다. 야. 1번도 많으시네요. 예, 네, 1번 많이 고르셨어요. 1번은 왜냐면 이제 아마 미국 나스닥 100 선물 그러니까 선물 안 될 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거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 볼게요. 네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 중에서는 DC나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ETF는 뭐가 있을까요? 1번은 뭐 이건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네. 킨덱스의 미국 고배당 S&P. 2번은 타임폴리오의 미국 S&P 500 액티브. 3번은 코덱스의 미국 S&P 500 선물. 헷지. 4번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합성. 5번 하나로 미국 메타버스 아이셀렉트.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네. 이거 어렵다. 이거는 쉽다. 쉬워? 예, 네, 이거는 예, 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약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 바로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4번. 어? 하나번이라고 하죠. 전 3. 3. 네. 자, 4번 3. 네. 저는 4번. 아, 강 작가님 3번, 정 프로님 4번. 4번.
근데 이유를 한번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강 작가님. 그 퇴직연금은 선물이라는 걸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네. 이제 한국 룰상 그렇다라는 네,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닭대가리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예. 3번이다. 우리 정프로님 저는 중국엔 이제 안 하려고요. 아. 중국에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커. 근데 그건 너무 개인적인 이유 아닙니까? 아, 안 돼. 다른 사람도 하지 마. 중국 너무 많이 났어. 중국을 마이너스. 막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송프로님은 대국민 차이나 4번. 투자 방지로 4번.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아. 제가 또 이제 3%니까 정답을 네. 다 3번으로 맞췄습니다. 아, 그런 거죠? 퇴직연금. 네. 네. 아, 그 이유를 뒤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ETF가 투자 가능한 레버리지나 인버스류의 ETF들은 모두 투자가 불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퇴직연금으로 넘어가면 좀 더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에 선물이 들어간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액이 40%가 넘기 때문에 투자가 퇴직연금에서 불가능하세요. 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ETF 중에 합성형 ETF가 있습니다. 합성. 그게 이제 투자가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합성형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아~ 장외 파생이지만 합성을 이상해. 투자할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합성인데 이게 네. 합성 안 될 것 같은데. 합성이 뭐 파생 상품 위험 평가액으로는 사실 어려운데 예외 조항이 있어서 예외 조항이 그래서 아까 이 정답에서는 아~ 3번. 선물이 들어간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가 가능하시다. 오늘 문제 어렵게 준비해 오셨네. 아, 이게 134분은 어렵게 또 하려다 보니까 하지만 커피는 답이 틀리셔도 네, 여러분 양심에 맡깁니다. 네. 네. 아니 그럼 뭐 예를 들어 한두 개 틀렸는데 사실 이거 괜찮습니다. 다 틀렸는데 나도 좀 달라. 이거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뭐 3%의 모든 참고로 아침에 저희가 뭐 커피 저 이벤트 했거든요. 네, 아, 하셨어요. 6,570명 지원했습니다. 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134분만. 아니 뭐 우리도 230잔 쏘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아, 거예요. 네네네. 고르기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도하면 다시 과세 얘기인데요.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이 된다. 아, 저거는 뭐 잠깐 세금이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원래 이제 매도하면은 바로 사실 원천징수돼서 나오거든요. 네. 세금 떼고 이제 지급이 되시는 건데 네. 연금은 뭐 연금도 이제 똑같은 계좌니까 과연 과세가 돼서 이제 나올까 아니면 연금을 연금 받으실 때까지는 연금 나라가 세금을 안 떼일까? 아. 라는 질문이었죠. 자. 정답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자, 정프로와 강프로 모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OX로는 정답은 처음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았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과세이연이라는. 네. 그래서 연금을 개시 시점까지는 아무리 매도를 하셔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연금 투자는 계속해서 이익이 나시면 뭐 분배금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자금을 늘려서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네. 참고로 김성일 저자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책 좋아요. 네. 김성일 저자는 누구예요? 예, 네. 그 책 쓰신 분이죠. 네, 네. 예. 아 이런 그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종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왜 틀렸어요, 나 아까? 그때 제가 유심히 안 봤나? 2번이 뭐였죠, 근데? 2번이요? 네. 네. 대당소득세. 아, 예. 그렇죠. 제가 문맹종합소득과세. 아, 문맹이. 네, 그죠. 100점 맞으신 분들이 많네. 다 맞추셨다. 여러분 양심에 저희는 맡깁니다. 그쵸? 네. 다 맞았어요. 오. 저희 하여튼 뭐 다 틀리신 분 없나요? 다 틀린 분까지야 설마 있겠어요. 그래도 삼부수 TV 오래 보셨는데. 자, 여튼 우리 오늘 퀴즈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쭉 해봤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ETF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쵸. 우리 김동희 팀장님이 앞으로도 금요일에 좀 자주 나와주십니까? 아,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얼핏은 들었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나와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나올 기회가 네. 생길 것 같고요. 퀴즈 말고도 컨텐츠는 있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가면서 생각해 봐야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컨텐츠인데 네.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뭐랄까 이 김동희 팀장님은 뭔가 강한 느낌? 강한 남자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외모만 봐도 그쵸. 옛날에 그 강식 것 같아요. 강 프로님 혹시 그 누들누들하는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네. 저 웹툰을 보는데. 네. 아, 거 이제 가로지기 뭐 이런 스타일들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그거 강한 남자가요? 막 그 목이 없어 일단 그 거기 나오는 남자 그 캐릭터들은 목이 없고 단단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캐릭터 느낌이 아주 강한 남자. 운동 좋아하시죠? 아, 운동 너무 좋아합니다. 운동 요즘 제일 집중하는 운동이? 아, 잘 못하는데 골프. 골프 하시고 집중하고. 네. 테니스도 좀 치시고요. 테니스는 못 칩니다. 못 치시고 역도. 역도 못합니다. 안 하시고. 유도했었습니다. 유도. 오. 유도. 1년, 유도요? 1년 반? 아, 그렇습니까? 대학교 때. 야, 오. 유도 배운 사람은 이제 함부로 우리가 잡은 옷 진만 잡히면 우리 내려 꽂히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끝나는 거죠. 어. 자, 여러분 함부로 저 댓글 달지 마세요. 유도 배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영 팀장님 오늘 뭐 퀴즈 준비해 주신 건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다 네. 했고요. 그 연금 관련해서 좀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뭐 저희 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그 연금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오. 그래서 뭐 김성회 작가님 책도 저도 읽었고 너무 좋았고 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네,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좋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고정 댓글로 올려놨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이 출제한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백선은 네 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니까요. 아래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설문 사항들을 아마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뭐 설문 내용에 삼성자산운용 가입자신가요? 뭐 이런 거는 설마 안 물어보시겠죠? 아, 그런 거 안 물어보고요. 네. 시사하게 그러지 맙시다.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응원의 댓글 하나 응원의 주세요 댓글만? 정도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동영 팀장님과 이 정도에서 인사드릴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